아 먹어라.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프레시클럽 돈불고기 덮밥 되겠습니다. 돼지 돈 뭐 그거겠죠? 자,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 20초 뚜껑 개봉하고 돌리시고 냉장 보관하시고 315g에 줄넘기 50분짜리 되겠습니다. 쌀 20%에다가 돈육 간장불고기가 한 20% 돼지 뒷다리 되어 있고요. 뭐 간장 들어가 있고 영양성분은 나트륨이 96%, 당류가 11g, 지방 28%, 포화지방 등등 영양성분은 적당한 것 같고요. 뭐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 4,0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 반값에 또 판매를 해서 구입을 했고요. 또 이마트 24시에서도 판매하려나? 아, 모르겠네. 이마트 24시도 반값 할인하나? 진짜 그러고 보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반값 할인 잘 안 하는데 그 샌드위치나 뭐 그런 거 폐기하기 전에 그것도 할인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이거 뚜껑 열어주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또 돼지 불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만 먹어보자. 자, 완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열어주시게 되면 밥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오, 밥은 또 볶음밥이네. 자, 이거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보지요. 전자레인지 돌려갖고 왔는데요. 뭐 솔직히 고기는 안 돌려도 되긴 하겠지만 뭐 그냥 돌렸고요. 이거 뭐 안쪽에 비닐이 이렇게 뜯어졌어. 자, 볶음밥이 들어가 있고요. 두둑이 들어있고 김치 겉절이 해서 먹어볼 텐데 자, 밥부터 먹어볼까요? 자, 밥은 이렇게 약간 볶음밥 되어 있는데 그냥 먹기에는 조금 살짝 심심한 느낌이고요. 뭐 덮밥이니까 이렇게 뜨뜻하게 데운 상태에서 조금 짭짤한데 괜찮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비벼서 맛있게 비벼서 드시면 되겠죠. 반값이니까 무진장 싼 것 같긴 하다. 4,000원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자, 맛있겠다. 반값 한번 이 중독에 빠지시면 제 값에 사먹기가 힘들죠. 아이,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뭐 퇴근하면서 들리니까 반갑하는 시간대 나가고 예. 한번 먹다 보면 중독에 빠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먹어보면 같이서 먹으니까 간이 딱 맞는다. 예, 간 딱 맞고요. 자, 김치도 싸서 먹어봅시다. 이렇게 떨어졌다. 그것도 바닥으로. 아씨, 머피의 법칙. 떨어질 때는 꼭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아이, 자, 이렇게 되었고 좋다. 이 정도로 뭐 1800원 정도면은 김밥 하나의 가격으로 예, 잘 드실 수 있고요. 내일, 저 오늘이나 내일 갔다가 또 있으면 사다가 우리 연수도 한번 먹여야겠다. 뭐 가격이 4,000원일 때는 여러분들이 상당을 하셔서 사먹을 만한가 어쩐가 그거 감안하셔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여튼 뭐 이런 거 참고하셔서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겠지요. 자, 하여튼 뭐 그런 제품이니까 기회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 그러니까.